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대감 실어봐도 될까요? 키움증권 신창한 전문가와 함께 종목별, 시장별 흐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천성전음 신창한입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 따라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망해 주세요. 예, 글쎄요. 뭐 어제 저도 한방 맞았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게 나올 줄 저도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거의 월 목표까지 어제 한 방에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목표 설정, 보통 이런 경우가 뭐 한 12개월에 한 번 정도 나는데 일단 목표 설정에서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대형주들의 그 부침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반도체 주식, 글로벌의 반도체 주식이,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장 자체가 뭐 제가 여러분들 당시 물방 고기 반장세다 했지만, 어제도 예, 코스피 상승 100개 종목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이 10개밖에 안 됐다는 사실, 그리고 코스닥이 12개밖에 안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형주도 지금 순환매도에 일부에 동참하는 걸 뿐이다 이렇게 저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시 주식을 할 때 그 두 번째 주 목요일 파생 만기 전후가 되면 의외의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의외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연속적으로 주가가 갈 것이냐, 뭐 우리나라가 미국 글로벌 같이 신고가 날 것이냐, 거기에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MACD가 영선 자리에서 관통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당시 이야기하는 자리가 MACD가 영선을 관통할 때 양봉 장대가 납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났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셀 줄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 그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20일의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래서 20일의 신고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파 갭입니다. 돌파 갭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돌파 갭이 나오면 전고점까지 돌파하겠느냐 안 하겠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목요정 뺨표구름이 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 너무 대형주 쪽의 비중을 높이는 건 해명하지 못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났고요. 그렇지만 코스닥도 전고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어제 그 상승, 코스닥 어제 상승했는 그 바이오 주식들 보면요, 워낙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들만 많이 예, 올랐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오랜만에 이제 낙폭 과대 주식들이 떴어요. 떴는데 이 보시면 거의 담보 부족을 내고 떴습니다. 담보 부족 등 뭐 셀트론 헬스, 신라젠 이렇게 보면 거의 담보 부족들 내고 떴거든요. 그래서 절대 뭐 의미 있는 게 아니다,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제 바이오 주식이 반이 뜨고 반이 안 떴는데, 예, 거의 보면 그 담보 부족, 대표적인 게 뭐 신라젠이나 셀트론 헬스, 셀트론 제약 이런 건데, 고점에서 거의 22% 빠지고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한 3%에서 4% 뜨는, 의미는 크다라고 말씀하면 안 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연속적으로 뜨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특히 바이오 주식들이 뭐 거래 없이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형주, 특히 코스닥 대형주 사는 거는 저는 진짜로 좀 말리고 싶다. 수익이 물론 뭐 그것도 안 오른다, 오르면 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수익성 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이 코스닥 그 상승 100개에 10개밖에 안 들어가요. 10개나 1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주식의 그 상승 종목을 보면 전부 저가주입니다. 저가주 천국이거든요. 저가주 평균 가격이 거의 5천 원밖에 안 돼요.
5,000원짜리들이 주가 상승에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평균 가격이 12,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하고 어쨌든 간에 주식은 물방고기만 장세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방고기만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지금은 패턴을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대형주 간격이 패턴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순환매 대형주도 순환매 돌아가는 자리에서 한몫이다 해야지 이 순환매가 연속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지금 장 자체가 연속적으로 가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4대 지수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7%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옵션 만기가 이제 다음 주인데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돈 많이 잃는 자리에 그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 개인이 기관이에요. 기관과 개인이 합종하는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돈을 이제 따먹으려고 외국인들 돈 제일 많이 잃는 자리, 외국인 돈 제일 많이 잃는 자리가 285p입니다.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면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풋 옵션 매도입니다. 풋옵션 매수죠. 풋옵션 매수는 주가가 빠져야 돈 먹는데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 기관이 그 칼을 감추고 있다가 어제 드러냈어요. 드러냈는데 결론은 풋옵션 그 매수 요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외국인들 잡아먹기 위해서 어제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한번 땡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리딩을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못 해주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인데 어쨌든 간 외국인의 풋 매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풋 그 매수했는 요게 정리될 때까지는 주식이 방어적인 장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 그 목요일 우리나라 주식은 두 번째 주 목요일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이제는 돌아서서 코스피는 이제 큰 손들이 사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코스피는 영 사자가 많아졌어요. 어제 한 방에 사자가 이제는 많아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가 한참 더 많습니다. 매수보다는 그래서 매수 많은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세게 갑니다.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예인데 제가 볼 때는 바이오 같은 거는 오늘도 잘하면 저는 사는 건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봅니다. 바이오 꼭 사고 싶으면 여러분 큰 손들의 손이 매수가 더 많을 때 매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물반 고기반 장세입니다. 물반 고기반 물만 담지 말고 고기만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 지금 장세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항시 주가가 그 오버슈팅 있으면 항시 맞은 여력이 충분히 많습니다. 오버슈팅에서는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D마켓이나 피벗 밖에 나갈 때는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 꼭 이게 쉽게 이 오버슈팅 자리는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주는 조금 조심하고 개별 종목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61일평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61일평 이야기했는데 61일평 아래에 있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사지 마라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21과 61이 코스피 같은 건 수렴에 있습니다. 수렴한다는 것은 주가의 흡입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뛰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흡입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오버슈팅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한 40포인트 차이가 있는데요. 떨어질 때는 쉽게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정배열입니다. 코스닥은 정배열인데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코스피는 분명히 구름병목의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저는 더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대형주를 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옵션 만기 기간 전후에 여러분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럴 때는 분산 매수,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 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장원입니다. 푼 매수라. 너무 들뜬 분위기는 지양해야겠네요. 접수됐습니다. 키움증권 신장원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